보신 것처럼 결과는 사실상 3대5입니다. 줄곧 보수세가 짙었던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의석 3개를 확보하며 나름의 약진을 했지만 전체적인 판세를 볼 때 오히려 통합당이 선전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쪽으로 쏠렸던 강원도의 정치 지형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큰 폭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여야는 3대5로 강원도 의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 0대9, 1대7을 기록하며 줄곧 보수세를 보여온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약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민주당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며 이어온 상승세. 압도적이었던 국정 지지도를 감안하면 뒷맛이 씁쓸합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구는 원주 갑을과 춘천 갑뿐입니다. 기존에도 강원도에선 지지층이 두터웠던 곳이었는데 당의 상승세에 비하면 승부는 박빙이었습니다. 나머지 5개 선거구는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습니다. 영동과 접경지를 아우르는 기역자 벨트는 보수 철옹성임을 확인한 셈입니다. 뭐 세상 대석을 떠나서 일단 제가 부족해서 사실 4대4가 됐으면 그래도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더 많이 지원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3대5라는 도민의 절묘한 선택은 보수냐 진보냐의 니 편 내 편 가르기만은 아닙니다. 고성과 횡성 지역 재보궐선거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통합당 후보를 더 지지했습니다. 여야 당선인들에겐 총선 성적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2년 뒤 이어질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인데 도민이 보여준 민심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가 안겨졌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